오늘은 그 문서법 제9강 실전. 그러면 지금까지 이론과 또 임서 뭐 여러 가지 붓글씨 쓰는 그런 방법이나 붓고르는 법, 뭐 집필법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문 선생이 쓴 작품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의 작품과 우리 집 상량문 쓴 것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품도 써보고 간판도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희미하게 놓네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쇄체의 해설하는 것을 인쇄가 썼는데, 우리 카페 회원 중에 차를 좋아하는 그런 여성분의 집에 내가 방문 가면서 녹차에는 차는 금숟가락을 써야 된다, 나무 이파리, 맑은 물, 불화로, 흙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금목수화토 오행을 해가지고 글씨를 써간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참 아름다운 그 집을 내가 집에 와가지고 다시 그 한시를 이렇게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한번 직접 써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은 글씨고요. 또 이렇게 내 나름대로 그 글씨를 좀 변형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팔법이 들어가죠. 내 나름대로 그좀힘 있게 쓴다고 모형을 변형해가 한번 써본 그런 글씨입니다. 그다음에 반야심경 가리개를 하나 써봤는데, 이 체본은 우리나라 유명한 추사 선생의 반야심경이 시중에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체본을 구해다가 내가 임서를 몇번 하고 써봤습니다. 거의 90% 비슷하게 이렇게 써졌는데, 그 맥이라든지 가는 힘은 뭐 추사 선생한테는 뭐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지만은 우선 임서를 해가지고 모양, 그러니까 본때가리는 거의 비슷하게 써지기 때문에, 내가 다른 하는 일을 놓고 글씨에만 한 10년만 계속 이렇게 임서를 해가면서 쓰다 보면은, 아, 이거 거의 비슷하게 쓸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그 무화실을 하나 지었는데, 여기 앉아 상량문을 제가 하나 썼습니다. 이 상량문을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원한다 해가지고 내 발이 머무는 곳, 내 손이 머무는 곳, 또내 목소리가, 내 음성이 메아리 치는 곳, 또내 마음이 가는 곳, 다이 모든 곳이 다그 성불재종 재승세 하는 그런 인연의 기원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장세실입니다. 땅 속에 진그 집인데, 여기에 이제 상량문을 제가 겨울인데 하나 써봤습니다. 아주 정자체로 해설로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봐도 초보자 글씨는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써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실이라고, 이것도 이제 땅속 집인데 여기는 집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상량목을 하나 구해가지고 대패로 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직접 상량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렇게 상량문을 하나 적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집 땅속 집인데 올린다고 힘이 드니까 혼자 이제 자의를 가지고 이렇게 등산 로프를 이용해가지고 상량을 하는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그 부유의 회원이 옛날에 이제 저희 돌집 흙집 학교에서는
그 회원들의 그 집이 없는 사람, 가난해서 그 집을 지을 돈이 없는 사람, 한 200만 원 정도만 준비하면은 그 회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그 집짓기 두레 모임 같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상량 문을 갈때 내가 하나 쓰가 가가지고 직접 그 나무에다가 먹지를 깔고 앉아 그 그린 뒤에 내가 직접 이제 8년 기법으로 8년 서법으로 하나하나 위에서 써 내려갑니다. 근데 두 줄이기 때문에 한줄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몸에 그 묻기 때문에 그냥 그 밑에 먹지로서 그이 글씨를 이미 임스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내가 그 붓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이런 그 글씨 이런 글씨를 쓸때 붓이 너무 커도 안 됩니다. 이 글씨의 폭과 비슷한 그 크기의 붓으로 써야만 맥이 살아나고 엎을 때는 엎고 꺾을 때는 꺾고 펼 때는 펴고 하는 그런 글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궁구들 연구소에게 본체를 지었는데 아주 기한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돌로 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다 이제 거실에다가 상량문을 하나 적어 가지고 이 상량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공중에 올라가서 씁니다. 이 상량은 저 혼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올리 가지고 그 위에서 앉아 가지고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량을 쓴 것이 이런 그 스타일로 썼습니다. 본분변은 무실이요, 신분변은 무허라. 그러니까 이제 근본 그 본분변으로 보면은 그 실땀이 없고 다 오온개공이다. 그런 뜻이고 아니다. 그 수행적인 신분변으로 보면은 허무한 것이 없다. 그게 진실불허인 것이다. 이런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 상량문 하나 적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써가지고 위에서 쓴 것을 밑으로 내려올 때이 도르래를 이용해가지고 거중기로 이 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빙빙 돌리고 감아가지고 올리니까 이것이 한 바퀴씩 돌면서 이제 이것이 밑으로 내려와야 상량문이기 때문에 위에서 썼지만은 이것을 이제 돌리가지고 가장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위에 이제 석가래 걸고 이런 그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8년 기법으로 8년 서법으로 여덟 가지 그 붓이 가는 길을 안다면은 각자 집에서 임수를 하면서 이는 글씨가 좋으면은 이는 글씨에 임수를 하고 해가지고 쓰다 보면은 글씨의 대가가 될수 있겠다. 그런 것을 확실히 믿게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 선생이 그러면은 그동안 익힌 그 여덟 가지 8년 서법으로 쓴 작품이 한번 보여줄라 이렇게 그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귀합해 가지고 대충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씨도 우리가 뭐 글씨를 평생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 상량문 하나 쓰기 위해서 평생 뭐 글씨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글씨를 익히면은 그 글씨가 써질 수 있도록 좀 손을 짧게 하고 해가지고 쓰면은 각자 자기가 지은 집은 자기가 상량의 글씨는 쓸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